자기는 진짜 미술로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.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은 나도 뭐 미대 갈 수 있었겠지. 그 아빠 실력이었으면 바로 붙었을 것 같은데? 아니야, 입시 미술은 좀 다르지. 입시 학원도 다녀야 되고, 그리고 과외도 좀 받아야 되고. 아,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고모한테 달라고 그래? 그러게 말이다. 상준애비가 사업하다가 말아먹. 할머니,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하고 작품 사진 판 돈, 그냥 고모한테 달라고 할 걸 그랬어요.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돈이 세란이한테 왜 있어? 그러니까요. 다 사라졌더라고요. 넌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니? 아니에요, 할머니. 네 엄마가 그러디? 상준애미가 지 오빠 돈 다 가져갔다고? 그럼 아니에요?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, 얘가? 자식 버린 내 편의 말을 믿니?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재혼한 거 할머니하고 고모가 한몫했다는 생각 안 하세요? 널 입히고 먹인 고모다운 모르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예, 죄송합니다. 다음에 할머니 그려드릴게요. 우리 아버지하고요,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요. 영식아, 고모가 널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야. 그래요, 저도 그래서 이 집에서 머슴처럼 살고 있었잖아요. 왜 이걸로 부족해요? 여보, 그래, 미안하다. 이게 다 내가 부덕해서 생긴 일이다. 할머니, 여보, 할머니한테 왜 그래? 야, 미안하다, 주우야. 아버지가 우리 아빠 생각